할례는 앞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할례가 성립이 되놓고 한참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설명합니다. 칼빈이. 이 칼빈이 이 논법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했던 말을 이게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요. 근데 그거 따라가기가 쉽지 않죠, 이게. 칼빈의 머리에는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안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인간의 씨앗이 되는 것마다 인간의 전체 본성은 부패했고 잘라버려야 하는 것을 기억시키는 상징이었다. 아하, 이게 표징된 것이구나. 그러면 할례라는 것은 고통입니다. 잘라내는 거 자기 부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건 표징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아, 이거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는가? 표징된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표징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약국에 가서 약 먹지 말고 근본 자체를 찾으셔야 됩니다. 지상의 모든 국가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씨앗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 그들을 확인하려는 증거, 기념물이었다. 구원하는 씨앗은 그리스도였다. 그분 안에서만 아담 안에서 상실한 것을 회복한다고 그들은 신뢰했다.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이신칭이었다. 이야, 정말 칼빈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 그러면 예, 지금 할례라는 게 고통이잖아요. 인이에요. 이 표징된 거예요. 표징이에요. 표징요. 그럼 표징된 거는 뭐냐? 이신칭이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 수용될 것이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했던 인이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이제 이걸 적용시키는 거죠. 제가 지난주 설교가 이제 그건데 아직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줄 때 그 고통이 내가 잘못한 것이면 그건 당연히 받아야죠. 그걸 고통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자기가 제거할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 속에서 이신칭의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신칭의 의미가 죄들의 용서와 화해와 접붙임 이런 등등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처럼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구나. 내 삶에 내가 고통당하는 거 뭐 참으면 되고 삼키면 되는 거지. 뭐 이거 가지고 불평할 게 뭐 있어. 이제 그렇게 이신칭의 그 참된 의미를 그가 깨닫게 하는 성례가 있는 거죠. 성례라는 거 얘기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은 정상이라고 저는 봐요. 희생제물은 불의를 그들에게 확신시켰고 아까 말씀드린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군 7장에서 칼빈 선생이 하나님의 이건 공의가 아닙니다. 이게 잘못 제가 번역을 한 거. 이건 정의입니다. 정의의 어떤 만족을 지불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중보자, 아,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고 죄들의 사면을 위해 만족한 제사가 있어야 하는구나. 이것을 기억시키는 그시라면, 그러니까 할례가 고통스러운데 이것을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제 그 사람은 답을 찾은 거예요.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아버지께 순종하여 자신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셨고 이 순종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던 불순종을 폐지하셨습니다. 새 증인, 보다 적극적으로 성례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약속된 그분이 성부에 의해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간에게 더 친밀하게 명시됩니다.
세례는 우리가 시켰고 청결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승차는 우리의 구속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죄 용서를 말하고 죄들의 용서, 칭의를 말하고 승차는 바로 거룩함을 말하고 성화를 말하고 견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한편으로 보면은 회개 쪽으로 본다면은 이거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고 이거는 참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참된 회개를 저는 구별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막연히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승차, 승례고 하나는 성찬의 개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음식이 아니에요. 이건 단회적이에요. 단회적. 그렇지 않아요? 세례 두 번 받지 않아요. 성찬은 매번 먹어야 돼요. 매번 먹어야 돼요. 이거는 중생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죠. 어떻게 본다면. 이거는 우리가 하는 실제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죠. 그것처럼 세례와 성찬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식을 하면서 그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또 이번에도 한번 멋있게 한번 도전해 볼랍니다. 예. 전에는 1km를 달렸지만, 이번에는 1.1km 100m 달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스갯소리 하는 이야기죠. 네. 요즘은 제가 다시 이제 그 특거리를 하는데, 특거리 지금 계속 하거든요. 그 젊을 때는 뭐, 적어도 10살 어릴 때는 50대 중반대까지만 하더라도 10개 이상을 했는데, 지금은 5개 하면 사람이 머리, 어깨, 무릎을 완전히 이런 식으로 가니, 내가 내 과거의 10년 전으로 돌아가리라. 지금 가구가 지금 보통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예. 그러면서 아까 제가 하는 말이 이 몸뚱 안에 하나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 돌려놓는 것도 이리 힘든데 처음 사랑 찾아내는 게 이게 그리 쉬운 줄 아는 이가 좀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처음 사랑 회복하는 게 이게 정말 힘들 겁니다, 여러분. 세정식은 물을 상상케 하고 만족은 피를 상상케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세례를 말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성찬을 말하죠. 이 둘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청결하고 구속하신 분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라고 보고 성찬을 성령의 사역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정인이 셋인데 성령 물과 피입니다. 이 의미는 물과 피로 우리를 청결과 구속의 증거를 갖게 되지만 성령은 이 증거를 완전하게 확신시키는 제1의 증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율법과 세율법의 성례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예율법이라면 옛 언약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고 세율법이라면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전자의 성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시할 뿐이고 그리고 후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가 주어진다고 억지 주장하는 스콜라주의자들이 있지만 그것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다시 말합니다. 동일한 것을 먹었고 동일한 음식인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앞서 제가 말한 대로 속죄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고백을 위한 것이었다. 예. 그들이 드리면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고백했던 이 고백과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고백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미련하고 우둔하고 가짜배기들이 많으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언급하면서 그들이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이 그들이 입는 옷 뭐 이런 거는 할 줄 알면서 그들이 바라보았고 고백했던 표징된 것은 알려고 하지 않잖아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희생 제물을 드렸고 그런 옷을 입으라고 했겠느냐? 왜 이 머리에 모자를 쓰라고 했느냐? 왜 열두 보석을 가슴에 안고 가라고 했느냐? 왜 발을 움직일 때마다 방울을 달아가지고 소리를 나게끔 했겠느냐? 왜 물두멍에 손을 씻고 난 다음에 제사를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불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이거 의도가 뭐냐? 예배 드릴 때 정말 조심해라 이런 말입니다. 예배를 하나의 세리머니처럼 아니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예배가 축제예요. 경배와 찬양하는 놈들은 예배가 축제입니까? 어디서 그런 이상한 말들을 끄집어내는 애들, 이 사기꾼들 이게 예배하고 축제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그 따위 짓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한심한 인간입니다. 예배가 축제라고요? 찬송을 부르면서? 어디서 성경에 그 따위들이 있어요? 거짓말 못해서 피하고 와가지고. 예배는 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종됨을 표현해내고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서비스입니다. 봉사가 아니라. 축제요? 이게 우상 숭배하려고 작정을 했나 진짜 이게. 토론토 축복이라든가 캠벨 집회라든가 제가 근현대 교회사에서 제가 19세기와 20세기에 있었던 이 영적 이 잘못된 운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자세하게 하고 있지만 지금 한국교회 하고 있는 이런 난리들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오륜교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저 다니엘 집 저런 수천 한국교회에 유행을 시키고 있는 그런 가짜배기 지도자들 다 사기꾼들이지. 예배를 축제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상 숭배됩니다. 자칫하면. 할례의 의미는 또다시 나갑니다. 신자들에게 옛 그림자를 버려두고 진리를 붙잡으라고 권합니다. 영과 몸에 할례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의 명실을 가졌기에 그림자보다 훨씬 낫다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왜? 이 가시적이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상징을 의미를 말하죠. 경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겸손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는 것도 맞아요. 그런 것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물질과 번영과 그리고 잘됨이 나의 겸손과 지혜로움을 대변하는 거다. 그러되면 이제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게 사기꾼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지금 이 실제의 명실을 가졌기에 그림자보다 훨씬 낫다고 할 수 있겠으나 상징을 경멸하면 안 된다. 우상숭배 하는 거죠. 우상숭배죠. 이게 우상숭배.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불가시적인 것을 얻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정말 정말 나쁜 사람들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당신 혼자 지옥 가 그냥 다른 사람 함께 지옥 보내지 말고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
많아. 우리 칼빈의 글을 읽으면 섬뜩할 때가 많아요, 실제로. 의식들이 그들에게 실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방법적으로 그리스도를 명시할 때까지 그들의 완성이 일시 정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이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의식들만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어리석은 사도들과 논쟁하셨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와도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식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그들은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그리스도와 분리된다면 어떤 의미도 지니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이 말을 지금 앞서 계속해서 제가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면 이 말을 계속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말을 제가 상기시키는데, 이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말을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삼는 것을 말을 해요. 의식들이 그리스도와 분리한다면,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의식은 소리나는 꽹가리에 불과해요. 그 찬송도. 두 번째, 이런 의식들은 그리스도와 관련을 맺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성육신 할 때 완성이 됩니다. 성육신? 비하잖아요. 비하. 자기 부인을 말해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주님. 그전에는 모릅니다. 그분의 강림으로 태양의 밝은 빛의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그것들은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성례나 예배를 통하여 계속해서 반복시키잖아요. 계속해서 반복시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라. 너의 정체성 잊어버리지 말고 교만하지 마라. 네가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항상 겸손해라. 항상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 가져라. 그런데 뭐 한다고 예배를 빠져요? 옛 율법의 성례가 그리스도를 약속했을 뿐 아니라 구원을 준다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성례가 그리스도를 예고했다면 우리의 성례는 그리스도를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파우스투스. 여러분 파우스투스 이제 이게 중세교회에서 세미펠라기우스를 배웠으면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미펠라기우스 주의의 논쟁에서 제가 두 사람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세 사람. 세미펠라기우스 주의의 요지 인물. 첫 번째가 비탈리스. 두 번째가 파우스투스. 세 번째가 카시아누스. 카시아누스에 와서 세미펠라기우스가 완성이 되고, 비탈리우스는 실제로는 펠라기우스가 싫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의해서 아우구스티누스도 이것도 아니야. 그리고 펠라기우스도 아니야. 그래서 세미펠라기우스의 이런 아이디어가 파우스투스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비탈리스는 뭐냐? 한편으로 보면은 펠라기우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도 기억하지만 이 사람들의 용어 사용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비탈리스는 믿음의 시작, 믿음의 증진이 인간의 자유의지로 할 수 있다. 그래,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다. 이것을 비탈리스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세미펠라기우스의 조직신학학자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두 번째 파우스투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지지했다가 현장에 딱 가보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이론이 잘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적응도 안 되고 적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수정하는데 무슨 단어를 만들어내느냐면은 믿음의 갈고리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하자. 네.
하나님 은혜를 갈구하고 강구하고 부르짖고 외치면 하나님 은혜 주지 않겠느냐? 이 파구스투스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가시아누스에 오면은 이것을 완전히 정착시키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에바그리우스의 사상을 오리가네스 사상과 함께 믹스시켜가지고 완전히 세미펠라기우스 주의를 확립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중에 두 번째 사람, 이제 파우스투스에 대하여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말을 이제 들어보면 우리가 성례와 관련되어 있는 거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서로 다른 표징이지만, 그러니까 구약의 뭐 속죄제물, 그 다음에 무지개, 뭐 성곽을 알게 하는 나무, 뭐 이런 등등, 노뱀, 뭐 다양한 것, 동일한 믿음이 있다. 다른 단어들로 표현된 다른 표징이지만 같아. 조상들은 우리들처럼 동일한 육체적 음료를 마신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영적 음료를 마셨다. 동일이라는 말, 앞서도 계속해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라. 표징이 변해도 믿음이 어떻게 그대로 남아있는지 지켜보라. 제가 앞서 제가 고백은 같아야만 해요. 할례를 받는 사람이나 세례를 받는 사람이나 사막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행을, 뭐 고행이나 다는 거 좀 좋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10년의 그 고통과 욥바에서 군사들에게 추앙을 받으면서 고넬료 집으로 가는 그 사람의 그것이나 형태는 다양하지만 믿는 것은 하나였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제단 위에 계신다. 그들은 위대한 성례처럼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셨다. 신자들은 우리가 마시는 것이 무엇임을 알고 있다. 외적인 것을 볼 때는 그들이 마시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다르죠. 앞서 제가 기독교 전파 이야기하면서 에이더니 콜럼바가 지금의 선교사님 상황이 달라요. 하지만 정신이 그러면 안 되죠. 통일해야죠. 복음을 위해 내가 죽으리라. 만일 예적 상징을 바라본다면 이거는 표징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마신 것을 그들이 마신 것은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는 바뀌었지만 500년이 바뀌었지만 800년이 지났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여전해. 이것이 다르면 내가 잘못된 거지 그분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걸 다 팔아먹었잖아요. 다 팔아먹은 S와 같은 자들이잖아요. 대화하면서 그런 말을 했지만 우리 배임 목사님과 함께 교리 가르친다 뭐 어느 신학교 가서 강의할지도 그러더만 당신 교회에서는 교리 가르치냐 그래. 예 뭐 소요리입니다. 대교리는 안 먹은다. 그래서 소만 먹었나 돼지고기도 맛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좀 눈 감고 아웅거리는 짓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앙 고백에서 소교리밖에 없나? 어? 왜 그거밖에 못하나 너는? 그래 그것도 한다고 하는? 참 한심한 사람들이지. 한심한 인간들. 그래 앉아가지고 애들 가르치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설교하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모르는 게 아닌 채 하고 있고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죠. 물론 두 성례 간에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부성애와 칼빈이 또 말하는 하나님의 부성애와 이 부성애는 이제 하나님의
제 1 원인,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제 1 원인의 이야기고, 제 2 원인을 지금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한된 점에서 통일하지만, 우리의 것을 보다 분명하게 제안합니다. 둘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지만, 우리의 것보다 완전하고 완벽하며 신구약 성경 안의 구별과도 일치합니다. 아, 정말 긴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일반 성례를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한 이유는 순전하게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의 두 번째다. 이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성례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에 세례 성찬으로 가야지, 세례 받았다 성찬식 한다 이것 가지고 참된 교회의 표지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나, 소교리를 안 가르치거나 교리를 가르친다면서 소교리만 가르치면 다른 거는 가만히 있다면 차라리 안 가르치는 것보다 못하죠. 가르치려면 다 가르치든지, 알려면 다 알아야지. 제발 좀 그런 사기꾼 기질을 갖고 있지 마라, 교회가. 그래서 성례라는 뜻을 충분히 표징과 표징된 것이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 충분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제 성례 두 가지, 세례라는 의미와 성찬이라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인지, 자기를 살피고 주님의 몸을 먹거나 주의 떡을 먹거나 주의 피를 마시는 자는 주의 몸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니, 주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몸과 주의 피에 대하여 왜 내가 먹어야 되는지, 하나님 저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먹으면 그거는 힘과 권능으로 나타나지만 그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쪼록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세례로 들어가겠지만 좀 도움이,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를 바라서 제가 14장을 길게 설명했습니다.